올해 제일 무난한 방식은 24학년도 수능 문학보단 조금 쉽게 내고, 물론 9평 따위보단 어렵지. 11월은 어렵게 낸다고. 반작용이 있어, 이게 무조건. 독서는 어떨 것 같니? 22가 정점이었거든, 사실. 19도 있었는데, 그거는 국꼽질 새끼 하나가 튀는 새끼였고, 캡틴 아메리카 같이 생겼는, 기억나지? 국꼽질. 2022학년도가 정점을 찍었는데, 헤겔에서 따귀 때리고, 브레톤 우드에서 쌍따귀 때린 다음에, 아직 과학기술 풀지도 않은 상태였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네 선배들이. 죽고 싶었겠지. 아직 과학기술 하지도 않았는데, 어? 굳이 그냥 헤겔이랑 브레톤 우드를 봤으니, 뭐, 정신이 나. 그거보단 쉬울 거야. 근데 9평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야. 6평보다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번 수능은 어정쩡하게 어려운 독서나 문학이나 둘다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내 생각은 여태까지 거의 다 맞아왔어. 9월이 쉬우면 일단은 수능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난도 조절을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새끼들 좀 치네? 사실 네가 친게 아니지. 네 선배들이 친 건데. 좀 치네? 좀 어렵게 내볼까? 하면서 이제 비트는데, 근데 이전처럼 어느 한쪽에서 욕안 먹게 비트는 방식은 22 독서보다는 저렴하게, 23 문학보다는 저렴하게. 근데 이두 개가 합쳐지면 어떨 것 같아? 22보다 약간 쉬운 독서와 24보다 약간 쉬운 문학이 같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이거 뒤져. 존나 중간중간에 쳐맞는 거야. 의문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지. 잽을 존나 쳐맞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한 지문을 비우게 되겠지, 거의. 왜냐면 쉬어가는 구간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럼 마지막 한 지문을 걔 날릴 확률이 높아요, 올해. 그럼 안 되겠지. 준비는 어렵게 하세요. 준비는 어렵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긴장이란 게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못해. 실력이 100% 나온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 원래 역도 선수들도요, 한 300kg 정도 든다. 인상용 상합계. 실전에서는 270kg밖에 안 나와. 차이가 30kg나 나요. 연습 때는 존나 잘 들어. 실전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그건 뭐야? 역도는 근육을 쓰는 운동이잖아. 긴장이 확 된다고. 그럼 들을 끌어올리게 돼요, 무조건. 그럼 그 사람들은 연습을 어떻게 하겠어? 300을 치기 위해서는 350을 치겠지. 그래야 300이 나오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어렵게 해야 돼. 알겠어? 설득됐어? 하는 거야.